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기 때문에 생일 선물 언박싱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택배가 많이 쌓여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쌓으면 여기까지 보일 정도로, 어머,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례차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사이즈 상자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티가 나는 애들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져가지고 알수 없는 그런 상자가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알수 없는 상자, 무엇일까요? 오! 에어팟 케이스입니다. 짠! 에어팟 케이스. 이거는 승희가 사준 시나모롤 에어팟 프로 케이스입니다. 승희, 고마워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 핸드크림인가? 맞는 것 같아요. 핸드크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뭘까요? 해피 버스데이가 있네요. 그리고 응? 이런 뜯는 거에 크게 재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오. 이렇게 길다란 핸드크림이 나왔습니다. 되게 메추리알 같이 이게 들어있고, 이게 아마 여는 거 같은데, 그 뭐라 해야 돼? 따든 거? 이렇게 따는 거라고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제가 지금 가게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가게 조명이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여운 핸드크림입니다. 이렇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이렇게 막혀 있으니 요 메추리알로 뚫으세요 라는 느낌인 거 봐요. 다 핸드크림을 다 쓰고 나서 이걸로 쓸때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현정이 언니가 사준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세 번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거는 박스에서 너무 티가 납니다. 제습팍 쿠션 마사지기. 제가 요즘에 목이랑 어깨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자에. 그래서 안 빠지네. 이렇게 이렇게 두드림 항상 응원합니다. 뜯어볼까요? 이거를 지금 써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 아, 지금 써보지는 못할 것 같네요.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이 언니, 고마워요. 얘를 먼저 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박스에 티가 안 나는 애들은 뭔지 몰라서. 지금 앞에서 친구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고속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 제가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리고 그 안 샀어요. 안 사기도 안 사고 핸드폰도 지금 바꿔가지고 새로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건데 굳이 살 그런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여행을 갈 때나 이럴 때는 솔직히 없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충전을 막 이렇게 충전기를 맨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구입을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거는 혜빈이가 사줬어요. 혜빈이가 사줬답니다. 사실 혜빈이가 다른 선물을 사줬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걸로 바꿔가지고 사줬습니다. 이렇게 생긴 뭔가 멋있는데 보조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충전기랑 같이 들어있네요. 혜빈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는 헬리빈 더치커피. 이렇게 티가 납니다. 이거는 부산에 사는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건데요. 카페인이 부족한 저를 어떻게 딱 알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커피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요? 커피가, 오! 여러 가지 뭐 생겼고. 이렇게. 원두 알못인 원 알못 전시현에게는 너무 어려운 더치커피네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씨 고마워요. 아니 자기 선물인 줄 앞에서 받아가는 것 봐.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규빈이가 보내준 머플러인 것 같은데 딱 그 느낌이 맞네요. 머플러입니다.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제가 머플러를 잘 하지는 않는데 선물 받았으니까 이번 겨울에는 하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를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은 모르겠네. 이게 뭐람. 하여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규빈씨 고마워요. 이 박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헐! 아 이거는 무드등처럼 LED 램프 그런 거예요. 승희가 사줬는데요. 아까 그 살리오 이거 사준 친구가 이것도 사줬어요. 이거는 제가 가게에다가 DP 해놓고 싶어가지고 귀여워서 위시리스트에 담아놨는데 승희가 센스 있게 사줬답니다. 잘 쓰도록 할게. 고마워 승희. 얘는 완전 티가 나네요. 클리오 코스메틱. 요거는 아마 윤희가 사준 선물인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윤희가 두 명이 있는데 이거는 목포에 사는 윤희가 준 선물입니다. 뽁뽁이가 완전. 제가 윤희가 이거를 사줬는데 그 옵션을 안 보고 그냥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윤희가 눌러놓은 옵션이 제가 사고 싶었던 옵션이랑 똑같아가지고 완전 안도해. 이렇게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매트랑 요거 매트 스테인 매드 매트 스테인 틴트 이렇게 두 개를 받았는데요. 스트릭 브릭 4호입니다. 요거는 요즘 섀도우 팔레트가 갖고 싶어가지고 위시리스트를 눌러왔는데 찾았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너무 예뻐요. 아, 이렇게 귀여운 브러쉬가 봉봉이 되어 있는 이렇게. 어머, 너무 비치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너무 예쁘다. 다음번에 화장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립.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그 액체 나오는 그 틴트인데 나와라. 어,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발라볼까요? 이 위에다 발라서 티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고마워요 유니스. 여기도 인사하고 가. 다음에 만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바이바이. 조심히 가세요. 수빈이가 기차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는 저 혼자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1300K. 어, 뭐지? 뭔가 묵직한 게 톡톡 막 이래가지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혜인이 언니가 보내준 손소독제입니다. 가게에 두고 쓰라고 보내줬어요. 이거 라이프썸 손소독제고요. 이게 뭐지? 약간 수증기처럼 해가지고 기계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희 가게가 저희 가게가 보라색이랑 노란색이어가지고 노란색으로 결정했습니다. 보라색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신기했어요. 수증기로 이렇게. 아, 이것도 충전식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 뭐지 가습기처럼 이렇게 필터 꽂는 게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색깔이 너무 예쁜데? 색깔이 좀 비슷한데요? 그쵸? 이런 귀여운 손소독기입니다. 요거는 잘 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도 쓰기 너무 좋을 것 같고. 혜인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박스 마지막입니다. 알라딘. 이거는 뭔가 너무 예상이 가는데 maybe 이거는 경기도에 사는 윤희가 보내준 걸 거예요. 아, 아주 실제로 뽑기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책인데요. 만화책이에요. 도쿄 리벤져스. 제가 부산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도쿄 리벤져스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도 보러 다녀왔던 거였는데 만화를 선물해줬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너무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만화를 모으고 싶었는데 못 모으다가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스들이랑 택배만 좀 뜯으면 돼요. 요것은 텐바이텐. 이것도 아마 그 경기도 사는 유니가 얘랑 같이
사진 걸 텐데요. 아마 살며 다이어리. 매년 다이어리는 윤희가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요. 저의 매년 다이어리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윤희 보고 있니?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예쁘죠?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귀엽다.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너무 예쁜데요? 제가 산유 다이어리 예쁘다고 그랬더니 샀습니다. 안에 열어볼까요? 속지가 궁금하니까. 어, 귀여운데? 이렇게 표지가 있고 이게 글리터 그 소재네요. 안에는 오, 다른 표지로 바꿀 수 있는 쿠러미가 있고요. 마이멜로디가 있고요. 이제 먼슬리. 오, 귀여워요. 이건 표지는 아니고 그냥 속지. 이렇게 먼슬리가 이렇게 귀엽게 있고, 그리고 이것이 위클리. 위클리가 생각보다 넓은데요? 이 정도는 되는 거 보니까 한 뼘 좀 안 되게 생각보다 커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클리를 지나면 오! 프리노트가 너무 예쁜데요? 미쳤어 미쳤어. 이거 보세요. 아 행복해. 너무 예쁜데요? 프리노트가 있고 이 뒤에도 너무 귀엽다. 이렇게 귀엽게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뭐야 공주네 아니야 이거? 너무 예쁘죠? 헐 이것도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인적사항처럼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랜디짱 대표지고요. 요거는 스티커랑 그 자 이런 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자고요. 여기 자 이렇게 입고 이렇게 끼워놓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요? 너무 만족해. 그리고 이거는 끼워놓을 수 있는 약간 파일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여기 접는 선이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접어서 끼워놓는 건가? 잘 모르겠으니까 봐봐야겠어요. 한번. 그리고 귀여운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윤희. 다음은 노란색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버블건. 이게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카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조카들한테 인기쟁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지금도 인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인기쟁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위시리스트 눌러왔는데 이건 왜 갖고 싶은 거냐고 물어보면서 수민이가 사줬어요. 그래서 아 조카들한테 인기쟁이 되고 싶다 그랬더니 아 그건 못 참지 이러면서 사줬습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쬐끄만하네요. 제가 생각한 건 사이즈보다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네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수민이가 이걸로 해가지고 영상 찍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찍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고맙습니다. 조카들에게 인기쟁이가 되는 그날까지
아니 이미 인기쟁이니까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날까지 저는 비눗방울 열심히 이렇게 눌러가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데요. 이거는 채령이가 써준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가 있고 생일 축하해요 카드가 있네요. W드레스 퍼퓸 세트를 보내줬습니다. 요렇게 아 이렇게 날짜별로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W드레스 퍼퓸 중에서는 고딩 때부터 진짜 잘 사용하던 이 피치 블러썸이 제일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전 약간 달달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취향이 완전 확고해요. 이거 다 뜯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하나씩 써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령 고마워! 이 조그만한 박스는 뭘까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재밌어. 아, 이거는 이거 그 순위에 있는 거예요.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에. 그래가지고 그냥 딱 봤는데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싶다 이러면서 위시리스트에 눌러왔는데 혜윤이 언니가 사줬습니다. 귀여운 짱구 액션 가면 알람 시계 가게에 두고 싶어가지고 눌러놓은 거였는데 언니가 사줬어요. 너무 귀여워. 또 짱구 열심히 보던 그 세대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이게 늘리는 거 봐 디테일. 와 액션 가면 알람 시계. 이것도 건전지 넣는 거고 이렇게 뭐 알람 시계니까 건전지 넣어야 되고 좋은데요? 귀여워. 혜은이 고마워. 이것도 넣어볼까요? 온 선물 중에서는 제일 커요. 근데 클 수밖에 없어. 이건 뭔지 알거든요. 경추백이에요.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계입니다. 이렇게 올록볼록하네요 뭔가. 냄새가 조금 나긴 한데 좀 며칠 놔두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곡선인 기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이렇게 사진 않지만 별 잘 수 있는 그런 베개입니다. 잘 쓰도록 할게. 이건 민서가 사준 거예요. 제 영상의 단골 손님. 민서 고마워. 잘 쓸게. 매일매일 써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어. 마지막 박스예요. 드디어 마지막. 근데 이거는 뭔지 알아요. 제일 처음으로 도착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10x10이라고 써져 있네요. 요거는 수정이가 보내준 산리오 콜드컵입니다. 너무 귀여워. 짠. 이렇게만 해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게 다섯 가지가 세트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 보이는 건 쿠로미고 쿠로미, 시나모롤, 폼폼프린, 마이멜로디, 헬로키티 요렇게 산리오 5종 세트고요. 하나씩 뜯어서 봅시다. 이게 물 온도에 따라서 컵 색깔이 달라진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색깔도 다섯 개가 있고요. 뚜껑도 빨대도 다섯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컵이 있는데 일단 여기 너무 귀엽다. 원래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귀엽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몬 롤. 너무 귀엽다. 요즘에 시나몬 롤에 꽂혀가지고 저 시나몬 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 에어팟이 애플워치 스트랩도 시나몬 롤이고 승이가 사준 그 에어팟 케이스도 시나몬 롤이고 다들 이렇게 귀여워. 너무 귀엽다. 시나몬 롤이 레모네이드를 들고 있는 너무 귀엽다. 귀여워. 뿜뿜 뿌리는 파르페를 들고 있는 스틱이겠네. 귀여워. 그리고 아이 멜로디 핑크 아이스크림 들고 있어요. 귀엽죠. 그리고 헬로키티는 빨간색이에요. 뚜껑이 이렇게 헬로키티로 아이스크림. 아 진짜 너무 행복한데 꼴뚜껑 부자가 된 꼴뚜껑 부자예요. 수정아 고마워. 집이랑 가게랑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택배가 아닌 이제 먹을 거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잘 사먹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생일 선물 언박싱 뭐 재미는 크게 없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